여기 다들 혼자서 좀 이렇게 집을 고칠 수밖에 없는 게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이렇게 집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각각의 집을 이렇게 혼자서 고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Are you okay? 태풍이 휩쓸고 간 지 일주일째 그들은 절망을 씻어내기 위해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예.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따뜻한 관심. 이들이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네. 네, 타클로반 씨의 그 길가에 시신들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네. 이제 막 이 시신의 매장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사망자나 실종자의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오늘 새벽 4시에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구호팀을 현지로 보냈다고 하는데 예. 빨리 이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아야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이 구호 물품 또 물, 의약품 하루빨리 이 현장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지금 필리핀 정부에서는 레이테 섬이 정상적으로 복구되기까지 적어도 10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 도시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설의 사냥꾼 김동성 씨. 오늘은 뭐 빙상이 아니라 바다를 평정하고 왔다고 들었어요. 아, 예. 네. 저는 완도 바다를 누비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요. 바다의 폭군과 사냥꾼의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완도 바다로 출발하시죠. 가시죠. 네, 신나겠네요. 네. 15년 동안 완도 바다를 누비고 있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오직 맨몸에 낚싯대 하나만 들쳐매고 바다와 맞선 지난 시간들 그를 바다로 이끄는 존재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그 힘도 무시무시해 바다의 폭군이라 불린다는데요. 그러나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사냥꾼은 10년 동안 무시무시합니다. 바다의 폭군과 사냥꾼의 진땀나는 한판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어둠이 깔린 완도항을 찾았습니다. 새벽 4시입니다. 4시. 네, 새벽이에요. 진짜 정말 이른 시간이네요. 잠도 못 자고, 네, 잠못 자고 달려갔어요. 네. 좀 부으셨네요. 유일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배가 보이는데요. 오늘 제가 깜짝아 전설의 사냥꾼을 만나러 왔는데 오늘 전설의 사냥꾼 맞으시죠? 예. 맞죠? 아, 반갑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예. 바다의 폭군을 지배하는 자 원정욱 사냥꾼. 어떻게 타죠? 배를? 조심히 타야죠. 정답이죠. 만남에서부터 바다 사나이 욱지감이 풍깁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는 시간도 멀고요. 네. 이제 여기서 가는 시간이 보통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가야 됩니다. 이 배를 타고 2시간을요? 네. 밤바다를 가르며 시작된 항해.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둡니다. 사장님,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서도라는 곳에 갑니다. 여서도요? 완도에서 네. 제주도 중간쯤에 있는 섬입니다. 제주도 중간이 멀어요. 네, 배 타고 2시간입니다. 물이 맑고 깨끗해 주로 이곳에서 조업을 한다는데요. 예. 이제 점점 사냥꾼의 배는 폭군이 있는 곳에 가까워지고 결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도 분주해집니다. 무슨 폭군이길래요? 배를 정박하고 예리하게 바다의 조류를 살핀 뒤 폭군을 유인할 수 있는 미끼의 설치에 들어갑니다. 이 꼴랑 이게 다예요? 지켜보시죠. 던져지는 미끼의 크기도 범상치 않습니다. 남극에서 잡힌 큰일 새우라는 건데 궁금하시죠? 큰일 새우요? 큰일 새우요? 망에 집어넣어서 어머나 네. 네. 한 덩어리에 네. 5kg 나가는 새우를 순식간에 먹어치운다는데요. 예. 총 10kg의 크릴 새우를 망에 투척하고 본격적인 사냥에 들어갑니다. 아, 이게 퍼져나가는군요. 이렇게 네. 조류를 따라서 예. 이제 사냥꾼에게 주어진 것은 폭군을 낚아올릴 이 낚싯대뿐. 아하, 그물이 아니라 낚시로 잡는군요. 네. 사냥감은 광활한 여서도 바다 전역을 누비고 다니는데요. 그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고 낚싯대를 던지는 시점 모두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서의 사투는 시작되고 점점 더 궁금해지는 폭군의 정체. 그런데 잡혔나 봐요. 사냥꾼의 몸에 바다에 빠져들듯 심하게 요동치는데요. 예. 자, 지금 걸렸는데 보세요. 네. 힘센가봐요. 어마어마한 녀석입니다. 자신의 등장을 알리기라도 하듯 낚싯대를 집어삼킬 것 같았는데요. 이제부터 오로지 사냥꾼과 사냥감의 단 둘만이 남겨졌습니다. 잡히느냐 놓치느냐 진땀나는 한판 승부.
상체를 최대한 낮춰 힘을 조절하는 것이 사냥꾼의 노하우인데요. 상체 숙이는 건 저 스케이트 선수인 제가 잘하죠. 수면으로 언뜻 언뜻 보이는 폭군의 그림자. 큽니다, 큽니다. 힘이 셉니다. 뭘까요? 그가